울었어요. 훌쩍훌쩍 대박. 저도 울었어요. 뭐 이렇게 놔둬야겠네요. 아유, 너무 좋네요. 그렇죠?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림의 회화의 기원이라는 그림이에요. 회화의 기원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박물지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기원전 그리스 시대에 부다테스라는 한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가 다음날 전쟁터로 나가게 돼서 그날 밤에 자신의 남자친구의 모습을 벽에다가 이렇게 비춰주 빛 때문에 이렇게 지어진 그림자를 그대로 따라 그림으로써 벽에다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이렇게 그려놓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회화의 기원이라는 그림입니다. 아마도 회화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붙잡아놓고 싶은 그 순간 그것을 담아내기 위한 바람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것도 이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회화의 기원이라는 그림을 보면서 결국 그림은 재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양과 서양이 열심히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동양과 서양 모두가 재현, 다시 말해서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살짝 다른 점이 있거든요. 자, 이 두 가지의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저 북유럽에 있는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그림을 그린 베르메르, 우리가 베르메르라고 얘기하는 페르메이의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신용도가 김홍도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장면을 캡처해 온 거예요. 둘 다 화가들이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네? 벽에다 그 놓고 그린다, 바닥에다 놓고. 어우, 훌륭한 눈썰미이십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그림을 그리는 대상이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똑같이 그리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림을 그리는 대상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것을 재현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재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그거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이 쭉 진행되어 왔고요. 동양은 어떻게요? 이상의 주관적인 재현. 아유, 교수님 영광입니다. 이상의 주관적인 재현이라고 보면 우리가 동양과 서양화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입니다. 몽유도원도.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30살 되던 애 꿈을 꾸죠. 꿈속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도원을 만납니다. 그곳을 거닐었던 그 감흥을 잊지 못하고 당시 궁중 화가였던 안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꿈에서 이런 걸 만났는데 이런 걸 좀 그려달라 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냅니다. 비단 위에다가. 자, 왼쪽에 보시면 자기가 꿈속에서 어딘지 모르지만 아주 기암절벽이 가득한 곳을 걸어 들어갔어요. 쭉 가다 보니까 여기에 폭포도 나옵니다. 폭포도 나오고요. 쭉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있는 오릉도원을 만났다. 이렇게 해서 길다란 그림이 만들어지죠. 자, 몽유도원도는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인데요. 요 앞에 있는 푸른 비단에는 나중에 안평대군이 다시 그 그림을 감상하면서 글을 하나 쓰거든요.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감상하면서 그 이후에 많은 문인들이 자신의 소감을 또 글로 붙여요. 그래서 옛날 그림들 보면 이렇게 길다란 두루마리처럼 되어 있죠. 근데 이거 우리나라 보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안 갖고 있죠. 일본의 한 대학교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빌려줘서 잠시 전시했을 뿐 다시 일본에 있는 대학이 소장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아무튼 이러한 몽유도원도를 비롯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동양화가 사실 조금 고루하고 재미없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 취하선이라는 영화로 만나게 된 장승업이라고 아시죠? 아주 기행을 일삼는 화가라고 알고 있어요. 이 장승업이 그린 삼인문년도라는 작품이에요. 삼인문년도. 자, 18세기 말에 주로 유행되던 주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세 명의 노인이, 보기에도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인이 셋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인 문년도, 이거 문년, 나이를 묻다라는 의미예요. 이거 보여드리면 항상 부제가 달리죠. 민증까봐, 이거 부제가 달려요. 자, 셋이서 모여갖고 야, 내가 형 아니냐, 내가 나이 제일 많이 먹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노인이, 야, 내가 몇 살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 반구랑 같이 놀았던 것 같아.
방고가 누구냐면 중국의 역사에 처음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신화에 처음 세상을 만들었다는 신이에요. 18,000년 동안 잠을 자다가 깨갖고 세상을 만들었대. 근데 그 방고가 나랑 친구라고 이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학기, 야 그거 갖고 뭐 나이가 많다 그러냐? 나는 말이야 저 아래 뽕나무가 보이지. 뽕나무밭이 나중에 막 해서 바다가 될 때, 우리 뭐라 그래요? 상점벽해라고 하죠? 뽕나무밭이 바다가 된 것에, 바다가 되었을 때마다 내가 나뭇가지를 하나 따갖고 집에다 놔왔거든? 여기 그 나뭇가지가 그득하잖아. 내가 그렇게 오래 살았어 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할아버지가 코웃음을 치면서, 야, 그게 뭘 또 오래 살았다 그러냐. 여기에 3,000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 복숭아가 있는데, 그 복숭아를 내가 먹고서 씨앗을 저 산 밑에다 버렸거든? 근데 씨앗이 지금 이 곤륜산만큼 쌓였어. 내가 그 정도 나이 많이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에 요 조그만 꼬맹이 보이죠? 꼬맹이가 누구냐면 동방사기예요. 동방사. 우리 동방사 잘 알잖아요. 김, 수학, 뭐, 거북이와 두루미. 거기에 지칠카포, 뭐, 아시죠? 삼천갑자 동방사. 18만 년을 살았다는 동방사기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뭐냐면요. 당시에 노인들에게 장수를 비난,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3인 문년도를 그려가지고 많이 선물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해학적이고 미트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김홍도의 그림이에요. 자, 재현은 재현이지만 이상, 주관적인 이상을 재현한다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재현했어요? 고양이와 나비를 재현했네요. 근데 단순하게 외국처럼 고양이와 나비를 예쁘게 그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동양화를 읽는 독법이 조금 따로 있어요. 자, 당시에 당연히 한자 문화권이었으니까. 자, 여기에 고양이 묘는요, 70노인을 말하는 요 한자. 중국어를 읽으면 마오래요, 마오. 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의미. 자, 그 다음에 요 접이라는 요 나비접은요, 80세 노인을 말하는 지, 띠에라고 동일한 음으로 읽는데요. 그래서 이 고양이와 나비는 70세, 80세 노인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석죽화, 페랭이 꽃이죠. 석죽화, 그리고 앞에 보면 돌, 바위 있죠. 뭘 의미하겠어요? 아주 길게 오래 사는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70, 80 먹은 어르신들께 이 석죽화처럼 바위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라는 의미의 덕담을 담은 그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그림들 또한 동양화, 우리 좀 새로운 독법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서 읽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제 정선, 산수업,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 진경산수화, 실제로 가서 보고 그리는 산수화를 그렸던 경제 정선이 그린 그림이에요. 아까 마찬가지로 고양이가 있죠? 그 다음에 국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국화국자는요, 거자랑 동일한 의미래요. 그래서 궁궐에 좋은 벼슬에 거해라.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산야에 묻혀서 모든 것을 입고서 청렴하게 살고 있지만 곧 다시 왕이 당신을 불러서 임금이 다시 당신을 불러서 더 화롭게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은 그림이라고 해요. 이것도 재밌어요. 일로연과도예요. 일로. 한 마리의 백로. 연과. 연과가 뭐냐면 연꽃 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열매죠. 예. 그게 연과인데 일로연과예요. 한 마리의 학과 연과인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요즘에 우리 수능 볼 때 뭐 주죠? 우리 때만 해도 연주고 그쵸? 이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로연과가요. 이렇게도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과거에 급제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연과 동일한 역할을 했던 그림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